환도참배. 오늘은 양천구 쪽에 있는 신월공원입니다. 그냥 공원이죠. 산딸나무, 소나무, 산수유나무, 비행기, 비행기 리얼. 비행기 리얼합니다. 이렇게 초록색 트랙을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이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공원을 쭉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공원이 있습니다. 신월 시형 아파트가 있는 공간이고 오래된 아파트라 좀 특이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 노선이 있는 바로 아래라서 소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갈참나무입니다. 참나무의 일종으로 끝이 뭉퉁한 타원형 잎의 뒷면에 흰 털이 많고 겨울까지 갈색으로 붙어 있어 갈참나무가 되었답니다. 둥근 깍쟁이를 썬 타원형의 도토리라고 합니다. 뒤에 흰 잎에 뒤면 흰 털이 많다라고 들어요. 흰 털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갈참입니다. 도토리를 보여야 되는데 도토리 어딨지? 도토리 다 부어가가지고 뚜껑 만나갔네. 이렇게 생겼죠? 요거 근데 여기 갈참나무 운동장 트랙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 축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아파트가 주변에 이렇게 있죠. 인조 잔디부상입니다. 신월 시형 아파트 그리고 신월 공원입니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지는 되게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월공원 옆에 있는 시형 아파트 옆에 있는 한울근린공원입니다. 한울근린. 근데 저기 산수유 같은데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열매가 가득하죠. 이 산수유인가? 산수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울근린공원입니다. 여기는 언덕 아파트 단지와의 사이 경계 언덕에다가 펜스를 치고 공원을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공원 같고 작습니다. 안에 걸린 신월공원과 접하고 있는 신월주공아파트와 거의 접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 해맞이 공용 주차장도 있다고. 조금만 공원이에요, 여기도. 해맞이 역사 도서관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왜 해맞이 역사 도서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독서 공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이 있으니까 저 공원이 독서 공원이고요. 해맞이는 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해맞이 도서관을 지나서 다른 공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행기.
신월 문화체육센터에서 나왔고요. 여기는 또 다른 작은 공원입니다. 이름 오솔길 공원입니다. 오솔길 공원.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바둑도 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토끼도 있습니다. 토끼 안녕. 장사되어 있는 토끼입니다. 오솔길 공원의 정상입니다.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날아다녀요. 길다랗게 지형이 되어 있는 오솔길 공원입니다. 양천구. 오솔길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 산책로가 있습니다. 사찰 나오고요. 토끼들이 굴을 엄청 크게 파놨네요. 여긴 연희 근린 공원입니다. 조그만 근린 공원이고, 운동시설이 있고, 텃밭 있고, 그리고 조그만 정자가 하나 있네요. 기와로 된 담벼락이 있고,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천 둘레길의 지향산 공원입니다. 이게 부천 쪽에서 양지근린공원,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서울 신흥초등학교 쪽에 있는 연희근린공원이고, 매봉산 공동터널, 꽃기봉, 장안사 몇 가지 해서 양천 둘레길이에요. 지향산 공원입니다.